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이모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 치유나 또는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잠재적으로 울분이 공격적 에너지로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해필이면 조카라는 피해자가 나타남으로써 폭발한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제어를 못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법적 책임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8월 이모 안씨가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안씨가 인터뷰한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혜진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당시 안씨는 새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남성의 친딸이 아버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 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웠던 안 씨는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산 아내 살인사건 전 너무나도 뭐, 안다고 그랬더니 그가 이번에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 그거 그 이모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안 씨의 아버지는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8년을 살았습니다. 석방된 지 1년 뒤, 새로 맞은 아내를 무려 10시간 이상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현장 곳곳에 뿌려진 핏자국이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이어 아내의 시신을 논두렁에 내다 눕힌 후 이불을 덮어주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런 뒤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모 안 씨는 아버지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냥 막 강목, 옆에 있는 의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흉기예요. 마지막 그러지 않으면 머리채 잡고 와가지고 벽에 내리치는다던가 바닥에 내리치는다던가 그냥 이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해서 끌고 넘어지면 넘어진 그 상태에서 머리채 잡고 끌고 가가지고 또 때리고 이제 머리를 하도 맞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띵하면서 이렇게 깜깜해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는. 안 씨의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그 뒤에도 학대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피해자로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여져요. 안 씨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서연이를 교육했습니다. 칼을 얼굴 긋는 거 찍어서 올리고 내가 칼 쥐어주고 이모 찔러보라고 그랬어. 서연이 울고 내가 내 팔 그었어. 두 번 다시는 칼 가지고 안 그런다고 약속하고. 베란다 문 열어달래. 그럼 자기가 뛰어내린다 그러더라. 안방 베란다 가자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버릇을 가르친다.
무속치료 행위다.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이모 안 씨가 서윤이에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닌 폭력과 학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10시간, 20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거고요. 동일한 방식의 교정 방식, 폭력을 통한 방식이라는 부분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익숙한 세상이죠. 그대로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폭력의 대물림, 그러니까 폭력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모 안 씨의 인터뷰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없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얘는 내가 가출 싫은 거 했었으니까 내가 데리고 인계를 해가겠다. 근데 파출소에서 제가 집에 가면 저는 이대로 죽는다. 못 간다. 좀 살려주시라고 이제 막 하는데 그 안에서도 폭행이 일어나는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학대 후유증에 자살까지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학원이랑 관련도 없지만 아직도 그 무서움에 극복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너무 힘이 드는데 치료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신과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본인이 그토록 치를 떨며 증오했던 폭력으로 어린 조카를 학대한 이모 안 씨. 안 씨는 친구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며 괴로운 마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그런 불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엉망하게 자꾸 말 반항을 하니까 이 아이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아이한테 진짜 막 못된 짓 하면 내가 치료받고 뭐가 달라. 내가 그렇게 한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학대 트라우마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크고 깊고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상처일 때, 트라우마를 남길 때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제대로 치료받고 그 당시 상황부터 개입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